수학 성적이 조금씩 떨어져서. 헐! 자, 지금 뭐죠, 이거는? 제일 좋아하는 노래들. 아, 제일 좋아하는 노래들. 1등이 거의 다 원어원이고. 다 원어원입니다. 비타민 노래는 없어요? 아니, 이거는. 이 노트가 뭐냐면 여러분들 바로 다이어리입니다. 다이어리. 자, 나에는 자 편 어떻게 일기 쓰냐 볼게요. 자, 나의 일기부터 먼저 소개해 볼게요. 나의 일기장은요 볼게요. 앨리스. 와. 근데 일기장인데 약간 노트 같아요. 그냥 연습장 같이 생기긴 했어요. 아. 근데 원래 보통 일기장에 약간 자물쇠로 잠가두고 하는 나에는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저렇게 해놨어요. 엄마가 밤에 몰래 보고 있어 나야. 그거 알고 있니? 책갈피. 마스킹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를 네. 숨겨놨어요. 저렇게 쓰지도 않는데 왜 거기다 숨겨놨어요? 듣지도 않네요. 이거요. 네이버. 오, 와. 그런 거. 그리고. 저렇게 네이버 모양으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지금? 네. 만든 거예요? 네. 와. 헐. 그냥 뭔가 허전한 것 같아서. 능력자 나이가 여러분들 나이가 능력자입니다. 9월 6일 목요일. 목요일. 애니맥스 촬영 같아. 아, 애니맥스 촬영한 날이 적혀 있어요. 또 뭐가 있죠? 스튜디오에서 예쁜 옷을 입고 그리고 촬영을 했어요. 사진 촬영. 아, 사진 촬영을 했어요. 클레버몰 촬영이었나요? 네. 9월 7일 금요일. 금요일. 촬영 가는 날. 또 촬영. 어제도 촬영, 오늘도 촬영이에요. 좋아요. 클레버 TV도 찍고 키너츠 TV도 찍었어요. 아, 클레버 TV, 키너츠 TV. 맞아. 애니맥스 촬영이죠. 그리고 큰챔 언니랑 밥을 먹으러 갔어요. 아, 큰챔 언니 밥을 둘이 단둘이 유쌤 빼고? 네. 유쌤 원래 같이 가고 그랬잖아. 그때 시간 안 된대, 나야. 그러면 선생님 빼고 몰래 큰챔이랑만 놀러 간 거예요? 슬라임도 만지고 배틀그라운드도 하고 춤 연습도 하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많은 것. 이걸 하루 만에 다 했어요? 네. 뭐야, 촬영도 하고 큰채원 언니랑 밥도 먹고 슬라임도 하고 배틀그라운드 하고 와 많은 걸 한 날 9월 7일 나이는 많은 걸 했습니다. 그 마무리 말 뭐라고 썼나요? 오늘 하루 같이 한 사람은 비타민 멤버랑 1구. 1구, 1구는 우리 1층에 있는 강아지가 있는데요. 그 친구 1구예요, 1구. 네. 하루를 되게 이건 나중에 꼭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 같아요. 언니와 소개는 너무 재밌어요. 맞아요. 네. 또 소개할 거 있나요? 뒤에는 9월 8일 토요일 12시부터 1시까지 노래, 네. 1시부터 4시까지 댄스, 그리고 노래 수업 받으러 2층으로 꼬고. 나이가 욕심이 많아요. 되게 많이 수업을 듣고 있어요 지금. 네.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목감기와 코맹맹한 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노래가 잘 되지 않았어요. 여기 좀 하실까세요? 여기 좀 하실까세요? 오늘 하루 같이 한 사람은 네. 1차반 언니 동생들이랑 보컬 선생님. 아, 우리 마시멜로 팀과 보컬 선생님 이렇게 같이 모했답니다. 그 다음은 뭐 했어요? 클레버를 안 갔어요. 오! 드디어 클레버 안 갔다. 클레버 안 갔다는 뭐예요? 기침과 목 아프고 코 막히고 콧물.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가보았다. 감기에 걸렸어요. 그때요. 알약과 맛없고 쓴 물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아이고.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저희 큰 오빠가 하는 배틀그라운드를 구경하고 슬라임 만지고 선물 받은 걸 공개하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어요. 아, 저 우리 선물 받은 걸 공개하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었대요. 그건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선물 공개한 거는? 유튜브, 나임 유튜브에서 볼 수가 있대요. 나임 유튜브에 있는 선물 공개 영상도 많이 시청해주세요. 수학 성적이 조금씩 떨어져서. 헐! 나이가 수학 성적이 떨어졌대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는데 나에. 하고 있어요, 열심히. 근데 고학년 될수록 수학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도 어려워요, 나는 쌤. 너 얘기는 안 물어봤는데 왜 자꾸 하는 거지? 나 얘기하고 있는데 사랑이는 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는 수학 공부 앞으로 열심히 하면 알겠죠? 네, 놓치지 않을 거예요. 좋아요. 네, 이렇게 되게 나에는 일기를 되게 아주 자세하게 뭐 41분에 이렇다 이런 식으로 1분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네, 1분 정도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스티커를 붙여서 이쁘게 꾸미고 있어요. 8만 대장경으로 유쌤이 인정합니다! 인정!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제 사랑이 다이어리. 사랑이 다이어리. 사랑이 다이어리 보면은, 앞에지 뭐죠? 앞에 캡처 있어요. 로봇이 아니에요. 이 다이어리는 사랑이가 우리 클릉이 여러분에게 선물 받은
선물 받은 다이어리래요. 감사합니다. 10시 사랑에게 일기를 쓰고 있어요. 자, 사랑님 일기 한번 볼까요? 소개 볼까요? 일기는 아니에요, 첫 번째. 네, 일기는 아니고. 소개. 소개. 첫 번째는 중요한 날. 중요한 날. 그리고 그림도 있고요. 그림도 있고요. 내 최애 아이돌이랑 노래랑 동물. 그리고 글씨책? 그런 거. 비타민 소개도 있고, 해시태그도 있고, 나의 소개도 있어요. 일기장이 아니라 무슨 소개서 같은데요? 아니. 일기장은 하루를 기록하는 건데, 뭐, 다 소개만 하는 것 같아요. 있어요. 달력인데, 크리스마스랑. 네. 언니 생일이랑 오빠 생일. 아, 중요한 우리 가까운 사람들 생일이랑 이렇게 사랑이가 다 적어놨어요. 생일이랑 중요한. 네. 이게 일기 같은. 아, 일기인데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텅텅 되어 있습니다. 아니에요, 중요한 날. 중요한 날 축하해. 아우, 뭐 일기를 쓴 거예요 지금? 아, 텅텅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냥 집에 있는 노트 하나 가져온 것 같아요. 텅텅 되어 있습니다. 어? 드디어 10장 정도 살아났어요. 뭐가 나왔죠? 복 많이 받으세요. 누구한테? 설날. 아, 설날에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그 다음부터 저 하나 잡고 2월 딱 쭉쭉 지나갑니다. 아니에요. 또 있어요. 뭐, 누구? 오빠. 오빠 생일 축하해 하고 근데 또 쭉쭉 지나갑니다. 쭉쭉쭉. 날짜 답이었어요. 현충이. 현충이. 아, 충. 성. 잠깐, 보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사랑의 일기가 참. 아, 이제 나와요. 여기. 이제 나와요. 오, 사랑이 드디어. 여기. 뭐죠? 자, 보자. 네? 내 생일. 아, 드디어 8월 25일 날 사랑이 생일이 나왔어요. 일기를 넘긴 지 반년이 훌쩍 지나 사랑이 생일 나왔어요. 어? 오, 많아. 오, 드디어 많았어요. 뭐죠? 춘천공연. 춘천공연 간 날이죠. 그 다음에? 그리고 슬라임 카페. 슬라임 카페도 갔대요. 그리고 진짜 무서웠던 날. 어? 무서웠던 날이요? 27 사고. 맞아요. 사랑이가 교통사고 났어. 아, 할머니 집에 갔다가 가는데요. 버스에 신호가 저쪽에 있는데 버스에 신호가 가려져서 가는 줄 팍팍. 아, 맞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맞아요. 저 조심 한번 해야 돼요. 여러분들 꼭 조심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이 범수 생일. 범수 생일! 그리고 자, 오늘은 범수 생일을 챙긴 거니까 남자친구인가요? 준이 생일도 있었잖아. 어? 너 준이를? 어? 지금 짝챔 지금 노려봅니다. 멀리서 짝챔. 그냥 친한 애들이니까 그런 거죠. 짝챔 어디 가요? 친한 애들이니까 그런 거래요. 좋아. 오늘은 꼭 발매. 아, 오늘은 꼭 발매. 아! 자, 잠깐, 뭐죠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들. 아, 제일 좋아하는 노래들. 거의 1등이 거의 다 워너원이고. 다 워너원입니다. 비타민 노래는 없어요? 당연히 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써야죠. 당황. 아니 이거는 왜요? 뭐요? 그냥 이거 낙서장 아니에요? 다이어리가 낙서장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 뭔가요? 나의 글씨체. 와! 근데 글씨체 선생님 눈은 다 똑같이 보이는데 뭐가 다른 거죠? 아, 입술 눈에만 다르게. 아, 입술 눈을 왜 이렇게 보인다고요? 뭐지? 맞춰주고. 이거는 제가 쓰는 글씨체를 말할 거예요. 다 똑같은 글씨체. 네, 알겠습니다. 좋아, 오늘 사랑이의 낙서장과 나의 일기장을 봤어요. 낙서장 아니야. 알았어요, 일기장 할게요. 알겠어요. 오늘 우리 나의랑 사랑이 일기장을 봤는데 그럼 한번 예쁜 일기장 사서 이렇게 일기를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누구 일기장이 좋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해주세요. 그럼 뭐 해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